이번 시간에는 셔플 왈츠 주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주법 강의를 하기 전에 예비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악보와 박자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박자를 3개씩 나눠서 세 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자를 세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왼손은 줄을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은 스트로크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기를 틀어놓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박자를 세 개로 쪼갠 거에서 중간 거를 연주하지 않고 세 번째 거는 또 업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하는 다운스트로크, 중간은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서 업, 또 두는 다운 기다리고 있다가 울에서 업, 세에서 다운 기다리고 있다가 엣에서 업.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하,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하, 아를 넣어주세요. 중간에 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말소리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기를 틀어놓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중간 거를 뺐기 때문에 앞에 음이 길게 느껴지고 뒤에 음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리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셔플 왈츠 주법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을 보시면 악보는 세 가지 그려놨는데요. 실제 연주는 이세 가지가 같습니다. 첫 번째 박자만 업을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자에서만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일단은 코드를 짚지 마시고 리듬만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코드를 잡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는 저음에서 연주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자는 다운 업을 전부 고음에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악보에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악보처럼 그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세 개가 다 가장 위에 것처럼 똑같이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패턴 보겠습니다. 2번 패턴은 첫 번째 박자에서도 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첫 번째 박자의 업은 저음부에서 치는 게 아니라 고음부에서 치셔야 돼요. 그러면 저음, 고음, 그렇죠? 첫 번째 박에 다운은 저음, 그다음에 업은 고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박은 다 고음에서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는 하나만 눌러놓으시고 오른손을 보시면서 또줄 개수를 잘못 칠 수도 있으니까 소리도 들어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악보,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악보도 실제 연주는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는 거고, 악보 표기만 다르게 하는 거니까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